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당대표직으로 민주당을 사유화해 방탄마귀로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 혐의자이지 대표겠냐며 이 대표의 발언을 맞받아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조급해지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깡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 병원을 찾은 뒤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이 소아 환자에 대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23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며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다더라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레이스에서 김기현 후보가 44%의 지지율로 안철수 후보와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벌리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2위 주자인 김 후보와 안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김 후보 50.1%, 안 후보 37.6%로 김 후보가 역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발표된 2월 FOMC 회의록에선 금리 인상 중단보단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자는 논의가 주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중단을 할 수 있겠다는 예측은 기대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며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석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전력이 10.9%나 급등해 43년 이래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과 사교육비 부담 등은 출산을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자리했고 결혼이 줄고 늦어지는 현상도 저출산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메가커피의 수입 원두에서 일명 곰팡이 독소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메가커피 측은 구매하려던 생두가 수입 통관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역 단계에서 독성 물질이 나와 즉시 인수를 거절하고 반송 조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희정 씨, 황지우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돌아보면 누구나 자신의 지나온 길이 보이지만 앞을 보고 걸을 때 가야 했던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정처 없는 길입니다. 인생에 정해진 길이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방법은 언제나 내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비록 경로를 이탈한 변방의 아웃사이더에 불과할지라도 무의미한 인생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경로란 것도 세속이 만들어낸 관습과 문화일 뿐 모든 인생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불변의 법칙은 없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노준영이었습니다.